털이 좀 길다 보니까 네네. 정확한 그 혹의 크기나 혹의 위치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피부도 너무 안 좋네요. 네. 각질이 좀 안 좋고 네. 엄청 커. 아까보다 더 커 보여. 아이고. 엄청 커요. 좀 밀어. 네, 아이고. 엄청 커요. 좀 밀어놓으니까 너무 커. 진짜 머리만 하네요. 사람 머리만 하네. 진짜 와. 내 근육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내 생각에는 수술하기 전에 일단 최소한 절개만 해서 시작을 해보고 터져. 뛰하다가도 터질 우려가 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하면 아 뭐야 이게 아. 처음에는 저렇게 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렇죠 이게 원래 지방종으로 시작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저 위치에 다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아, 엄청난 양인데. 네, 진짜. 야, 왔다. 야. 엄청 커. 무서웠어요, 지켜보는데. 지금 했던 수술 중에 제일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? 네, 맞습니다. 저기 사실 혹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가 제거 수술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잔전절제를 이제 수술을 하셨고 다시 또 이제 났던 자리가 또 나면은 이제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수술을 했습니다. 수술 정말 다음 주에 좀 무사히 잘 끝나길 바라보면서 네.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반려동물의 치료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펫비타민 홈페이지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 수찬 씨가 네. 바로 갑니다. 바로 갑니다.